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자, 먼저 전일 상황 잠깐 해외시장 체크해보자면요, 다우존스 0.38% 하락. 자, 그리고 나스닥은 0.44%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9% 상승. 자, 유럽은 독일은 0.17% 하락. 그리고 뭐 영국 등등은 막 그만한데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약간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들이고, 기술주들은 어저께 양호한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우존스는 하락했으나 별로 뭐 크게 문제될 정도 아니다. 여기 121과 241을 양봉으로 딱 박으면서 반등 시도 나왔기 때문에 양호하다. 나스닥은 그에 비하면 장대 양봉 위에 다시 20일 돌파한 그것을 잘 지켜내는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양호하다. 자, 브렉시트, 영국이 새로운 안 내놨는데 그것도 영국 하원이 부결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메이 총리가 그렇게 하면 노딜 블랙시트 하는 경우 생긴다 하는 등등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약간 흔들림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중국도 강력하게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10% 발음 좀 이상하네요. 상승했고요. 니케이도 1.79% 상승. 우리나라도 전일 상당히 상승폭 있었죠. 일단 해외시장 체크해봤고요. 야간선물시장은 약보합입니다. 그냥 0.09% 하락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죠. 약보합. 기관 외국인이 같이 뭐 소규모 선물 매수 234계약 93계약 매수해주면서 마감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왔다갔다 그냥 별 변동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양쪽 다 까집니다.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자, 별 변동성 없기 때문에 옵션 다 까집니다. 다 까져요.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코스닥 제법 큰 상승했고요. 코스피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기관은 매수세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2134 라인은 지킬 가능성 높다 했는데 일단 지켜서 다행이고요. 자, 여기 121과 21 권역이니까 여기는 지지하기가 비교적 확률 높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등까지는 왔는데, 자, 한 7, 8일 조정 받았고요. 그러면 한 4, 5일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여기 20일권역까지 좀 강하게 반등했으면 좋겠다 라는 발언과 함께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모양은 되어 있습니다. 지지에 대해서는 딱 지지했거든요. 다만 갭 상승 이후에 지지부진하게 하루종일 끌다가 그냥 마감했다. 이것은 옵션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렸어요. 보이시죠? 외국인 기관이 1273억 2446억을 사면서 강하게 들어올렸습니다. 2% 이상 상승했죠. 그죠? 그래서 전일은 코스닥을 많이 아무래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어느 부분으로요? 바이오 쪽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해보죠. 동시효과가 왜 이렇습니까? 와, 이거 실화예요? 현재 동시효과 마이너스 0.9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0.32% 상승 출발되는데, 야, 코스피 왜 이렇죠? 일단 지켜봅니다. 자,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하루 남겨놔서 그렇습니까? 지금 좀 이해하기 힘든 동시효과 상황이 나오는데요. 일단 출발해봐야 아니깐요. 일단 상황 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하락 출발시키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요. 건설주 별로 안 좋고요. 철강 안 좋고, 자동차 안 좋고, 통신 안 좋고. 바이오 좋아요. 바이오 좋은데 HLB 생명과학 들어가 있거든요. 바이오가 주도주인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중국 화장품 계통 이쪽이 주도주 군인데 이게 좀 시원찮아요. 지금 요새 며칠. 당연히 순환매 측면에서 올라왔던 것을 좀 조정시키고 또 쉬어졌던 바이오가 좀 가고 IT가 좀 가고 이거는 좋은데 오 이어 잘안 되는 지금 아침 상황입니다. 자, 전해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HLB 생명과학, 일단 보합 출발 예상되고, 전일,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좀 많이 던져요. 그죠? 자, 2만 원권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인다. 아무래도 퍼스픽. 기관에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60일 좀 깨지면서 모양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반등 나올 때 적절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는데 오늘 패대기 친다고? 왜꼭 그래야 되지? 아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외국계는 매도가 나오는데 기관이 매수가 좀 있거든요. 이것도 전고점 돌파 만약 시도 나온다면 좀 강하게 갈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 60일선 넘어서야 되고 한 22만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줘야만 단기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 최근에 셀트리온은 이제 수급이 좀 좋아지는 모양이 보이네요. 그죠? 일단 관심권에 넣습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닥터케이 셀트리온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지 있을 때, 뭐, 던져야 된다, 던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억하심정 있나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타이밍 나오면 삽니다, 저도. 사서 많이 먹었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에 비하면 이런 모양의 셀트리온 놔야 된다, 이거죠. 자, 60일, 20일 다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니까 좋았거든요. 스트레이트로 더 치고 가면 더 베리굿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바이오 육성을 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가 몰라도 그죠? 지금 바이오 쪽이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돌려내고 있어요. 좀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신라젠 어저께 한번 휘청 그렸고요. HLB 생명과학, HLB 나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추세를 보십시오. 전부 다 우상향 많이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죠? 우상향이 많아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바이오. 그리고 중국 소비, 화장품 관련 들어갔는데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와, 새로 편입한 거예요. HLB, 아니, ABL 바이오 새로 편입한 겁니다. 야, 이건 근데 접근하지는 못해. 너무 많이 날랐어. 자, 챙겨봅니다.
삼성전자 하락 출발했고요. HLB 생명과학 하락 출발합니다. LG생활건강은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갭 상승했다 좀 밀리네요. 아모레퍼시픽 상승 출발합니다. 아모레퍼시픽 대상 밀리면 좀 곤란해요. 오늘 반등 좀 나와야 돼요. 와, 대체적으로 그만그만 합니다. 다 홀딩합니다. 자, 깐죽거리는 거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건설주 청산하고 다른 데 올라탔잖아요. HLB 생명과학하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분할 매수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하나 빠지고 나머지 세 개가 조금 날아갔다긴 좀 그렇고 조금 상승했어요. 그러면 추가로 처지고 있는 별로 올라가지 않는 현대건설, GS건설 붙들고 있는 것보다 낫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매매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빠지고 있고 나머지는 양호하게 가고 있으니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폭인데. 자, 오늘도 바이오 쪽이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유독 HLB하고 HLB 생명과학, 유독이라긴 좀 그렇고,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조금, 그만 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스트레이트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 중국 소비 관련 오늘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거든요. 대체적으로 올라갔던 거 좀 조져놨잖아요. 어저께, 그죠? 올라가야 돼요. 아모레퍼시픽하고 한 3%씩만 올라가자. 그럼 돼. 그리고, IT를 조금 붙잡아줍니다. IT 최근에 조금 반등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또 반등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 그죠? 자, 삼성전자 같은 거는 그냥 천천히 들고 가는 겁니다. 크게, 자금 큰 분들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들고 가는 종목이에요. 딴 애는 영양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왜? 많이 가봤자 2, 3%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많이 벌기보다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버는 거 많이 벌고 싶죠? 옵션 하시면 돼요, 옵션. 오늘 같은 날 옵션 때리면 돼요. 그러면 깡통 아니면 대박 날 수 있는 모양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큰 자금 몇 억씩 갖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천천히, 한 발씩 나가야 된다. 강조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코스피는 프로그램 80억 규모 매수, 코스닥은 매도 출발.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채팅방에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에 좀 힘들고 같이 닥터케어 하고 싶다, 닥터케어 조력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채팅방 위에 상단에 안내 나가고 있죠. 다음에 주식 카페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방송 안내 보면 닥터케어 1대1 채팅 들어오는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셔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닥터케어는 친절한 남자니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혼자 하는데 부담감이 있고 애로를 느끼신다면 같이 하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자, 큰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도 안 할 겁니다. 들어갈 겁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빼고는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고, 그죠?
근데 저게 HLB 생명과학 쪽을 지금 바이오를 조금 조정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남북 경협을 가는데 그죠? 어저께 현대건설 간거 별로 없어요. 간거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습니다. 손가락 되게 밑으로 꼽대. 옛날에 사자마자 20%씩 먹고 할 때는 그러면 뭐 했는가 몰라. 태호조선의 양을 7% 먹고 그다음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샀는데 20% 날라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몰빵을 때렸는데 20% 올라가고 할 때는 조용하시더니, 그죠? 한번 까지니까 되게 욕 많이 하시네. 어쩔 수 없는, 제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씁쓸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럼 팔아라 그러면 또안 팔아요. 그래 놓고 니가 추천해가 빠졌다고 또 그럼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느낌바가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느낌바가. 자, 이틀, 오르고, 오일선도 깨지 않고, 양호한 돗지 모양이니까 한번더 치고 갈수 있기 때문에 홀딩 알랍니다. 바이오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전일도 뭐, 크게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3.4. 좀 오르긴 올랐네. 그죠? 이틀 달아서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 뚫고 올라가면, 그죠? 2만 원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 던질랍니다. 홀딩입니다. 아모레퍼스픽. 야, 이거 빨리 돌파 시도 나와야 돼. 그래도 오늘 반등 나와서 다행이다. 와, 이렇게 퉁 해버리면 이거 다 던지거든요? 실제로 우리 채팅방에서도 저는 사인 안 드렸는데 그 잘한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던졌어요. 절반 정도. 잘한 겁니다. 그죠?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꼬시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들어 올리고 위로 가면, 그러면 그때 다시 사놓으면 돼요. 근데 그거 잘한 거 맞아요. 자, 왜 이렇게 패드위 치는 거잘 모르겠어요. 제가 암만 뉴스를 보고 해도 아모레퍼스픽에 나쁜 뉴스가 없어요, 현재. 그죠? 물론,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좀 별로였다. 그래서 하락했지 않습니까?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돌파 시도 나왔고, 이렇게 세게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너무 세게 빠져요. 그리고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갑니다, 이것도. 삼성전자 중장기로 들고 가는 거니까, 매수 세번 이상 했기 때문에, 지금 간드렁간드렁해요. 한1% 마이너스입니까? 제대로 분할 매수 전략 썼다면, 올라가면 먹는 거거든요. 홀딩입니다. 현대차하고 똑같아요. 여기 사고 해서 올라가 팔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요새 이러면 한 2명, 3명 누르더라고요. 분할 매수 전략이에요. 분할 매수. 자, 뭐가 문제가 있느냐. LG 생활건강 갑니다. 힐링님, 브루스건 전환이겠네. 예이야. 힘좀 내보자. 아무리 퍼스픽도 1% 갈라 그러네. 1 누르는데 왜 표시가 자꾸 제한되지? 아, 참, 짜증나. LG생활건강 갑니다. 별로 무리 없어. 다 플러스 전환, 다 일보 직전. 자, 범죄님도 다행이죠? 갑니다. 이거 올라갈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거 뚫을 것 같아요. 홀딩 계속. 그죠? 나쁘니까 던지라 그랬습니까? 홀딩. LB생명과학도 갑니다. 이거 던지라 그러고 올라가면 무슨 개쪽입니까? 안 던져요. 갑니다, 이거. 야, LG생활건강 간다! 가자. 한번 까졌다고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더니, 응? 형이 다시 까진 거 만회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손가락 밑으로 꼽는 새끼들아. 잘 봐. 한번 까졌다고 끝이냐? 어떻게 100% 다 먹냐? 응?
손가락 밑으로 꺾이는, 아이고, 참. 자체 거르는 기능 그거 빼야 되겠어. 일 누르는데도 일정이 막 나와. 그냥 봅니다. 홀딩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깐죽거리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GS건설, 현대건설 던지고 갈아타자 그랬지 않습니까? 갈아탔으면 훨씬 낫잖아요. 틀렸습니까? 올라가잖아, 많이. 이거 한4% 올라갔고, 이거 더 올라가고 있잖아. 브루스잖아, 이거. 아무리 퍼시픽 좀 까졌어. 이거 반등하면 되는 거. 삼성전자도 별로. 그죠? 괜찮아요. 밑에 잡은 사람들, 위에 잡고 온 사람들이 조금 물려있어서 그렇지. 1.5. 믿을 사람 믿으십시오. 한번 까졌다고 사람 개버거치 까지 말고. 좋아요 안 눌렀으면 눌러주십시오. 좀 눌러주십시오. 자, 제가 설정 변경했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 테니까 힐링님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다른 분들도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변경 제대로 됐는가 한번 좀 볼게요. 뭐 1위 뭐 스팸으로 생각하는지. 자, 들리는 분 1번. 아, 참 미치겠네. 이거 왜 1번이 왜 이거 안 되게 나오지? 아, 이러면 곤란한데? 희한해. 잠깐만요. 지금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으니까 그거 좀 테스트합니다. 아, 짜증나. 일단 갭 하락해서 코스피 시작했고요. 마이너스 0.28%. 그다음에 코스닥 0.33%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이 더 좋아. 그죠? 더 좋다 그랬습니다. 왜? 부담감이 좀 있는 코스피보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지금 매수 좀 해주고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쪽으로 들어와요. 하루 주춤했다고 다 던지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게요. 이쪽이 주도주 맞아요. 바이오, 중국 소비, 화장품. 그 다음에, 기존에 먼저 하락에서 강한 반등 시도했던 IT 전기전자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에요. 나머지는 별로입니다. 별로. 나머지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권력 없어요. 순환매 포착 정확하게 했다. 바이오하고 중국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거 즉흥적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미리 그렇게 딱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전략 세우고 있다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에드님, 맞죠? 에드님만, 그럼, 이번에 7번 눌러, 예야. 7번도 그거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전략대로 그대로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누가 한다던데, 어떤 애 있어요. 옛날에 나갔던 애.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죠. 니뽕이다라고 이야기할게요. 마렌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7도 표시 금지네. 아, 숫자를 왜 이렇게 금지를 시키지? 일단 자, 정리하자면 여기 하락폭 반등 가능합니다. 양호. 여기 지지하면 양호예요, 여기.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딱히 되게 노가리 말고 다른 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또 7분 되네. 자, 죄송한데 테스트 좀 할게요. 에드님 1번 한 번만 눌러보세요. 다른 분도 1번 한 번만 눌러보십시오. 이거 스팸인가 싶어서, 같은 문자 막 날라오니까 스팸인가 싶어가지고 차단 기능이 돼 있는데 그거 해제시켰거든요. 아, 안 돼. 왜 이렇지? 아니, 숫자 날리는 걸 이렇게 해버리면. 앉아 귀찮더라도 그럼 2억 누르라 해야 되겠다. 참, 아유, 미치겠어. 되는 사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왜 이렇죠? 삼성전자는 오늘 붙들어 둘 모양입니다. 시장을 오늘 대박 날리긴 싫은 모양이니까 삼성전자 그냥 인정해 줍시다. 그냥
뭐별 문제 없어요. 이 4만 3천 원 밑으로 안 깨고 내려가면 별 문제 없고요.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고 4만 6천 원 이상 갈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만기일 때뭐 어떻게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로 적어도 4만 7천 원 정도 갈수 있어 보이니까 4만 6천에서 4만 6천과 4만 7천 원 정도 목표치 한번 가져볼랍니다. 강스템 바이오 50주 새로운 대표 선수입니다. 우리 에듀님. 야, 잘하시거든요. 제가 성심성의껏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와주고 계시고 우리 유료방 회원인데 21,700원 들어갔다. 잘하세요. 이분이 21,700원 여기 딱 돌파하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굿!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하신다니까? 귀국한 외국인 매수세도 좀 잡히고 있으니까 들어갔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를 돌파, 전고점 인근 돌파하거든요. 이걸 못 봤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전고점 돌파하는 양봉이거든요. 굿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먹은 게 별로 없잖아. 그죠? 장대 연봉 떨어지면 3분의 1 청산. 아시겠죠? 왜냐하면 매수 단가에서 까리까리 하니까 얼마 안 올랐으니까 장대 연봉 떨어지면 3분의 1 청산. 그 다음에 내 매수 단가 휘청거리면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밑에 오면 다시 한번 받아주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바이오 아닙니까? 그죠? 바이오가 괜찮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어요. 여기 장대 연봉 떨어지기 전까지는 홀딩. 그리고 내 매수 단가보다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 가지고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면 5일선 5분봉에 5일선 이탈할 때까지 홀딩. 5일선 이탈하면 한 3분의 1에서 3분의 1 던지기. 아시죠 무슨 말인지.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제가 제시하는 이야기 내지는 그 이론을 그죠 다 알아들어요. 지금 다 알아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딱 돌파하는 거 보고 같이 따라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알아듣는다니까요. 저분이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바빠요. 그런데도 잘 수행해내요. 그죠? 돌파. 잘하면 24,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24,000원. 알아들었을 거니까. 예이야! 삼성전자 빼고 다 플러스! 가면 돼! 가면 돼! 자, 아모레퍼스 픽이 이제 좀 까졌어. 조금 까졌고. 분할 매수 하라 그랬어. 분할 매수. 한 방에 다 질러 넣어놓고, 야, 많이 빠지네 이러면 안 돼요. 분할 매수 한 사람은 한 2%, 2.5 정도 마이너스겠네. 어저께 마이너스 4였으니까. 그죠? 나머지 다 플러스. 그죠? 삼성전자 약간 마이너스. 됐어요, 그러면. 양호. 주도주 군이 어딘지를 잘 포착해낸다 이거죠. 잠깐만요. 이거 제가 해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 계십시오.
자, 전략 드린 거 그대로 유효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던지라 그랬습니다. 실패한 트레이딩은 실패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아탄 거 올라가고 있어요. 돈 있는 분들. 아니야, 우리 채팅방에 범죄님. 돈 조금 있으면 아모레퍼스픽 조금만 사세요. 아모레퍼스픽 추가, 범죄님. 어저께 사가였잖아요. 아, 놓으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 사는 거예요. 돌려낼 때. 아시겠죠? 이거 배우는 겁니다. 돌려낼 때 사는 겁니다. 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나머지 다 양호. 삼성전자도 잘하면 땡기겠어요. 외국인 매수세 전환했어요. 자, 땡겨 올립니다. 그렇게 빠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흔들기입니다.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흔들기예요. 흔들기. 그죠? 자, 선물을 매도 때리고 있어서 좀 그런데 풋옵션 개인 들어오죠? 땡큐. 땡큐 가이. 땡큐. 풋옵션 더 사라. 30억, 40억, 50억 막 늘어나면 시장 안 빠져요.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입니다. 자, 프로그램도 매수세. 둘다 전환. 둘다 전환. 자, 외국인이 죄송합니다. 코스피 현물 매수세 전환했기 때문에 별로 우려 없습니다. 그냥 홀딩합니다, 전부. 바이오 중국 관련 강합니다. 그쪽 다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 없어요. 삼성전자 오늘 늘려주는 거 인정합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냥.
자, LG 생활건강 힘내고 있어요. 야, 제대로 걸린 것 같거든요. 제가 딱 생각하기에. HLB 생명과학은 2만 원 단기 목표치를 했는데, 그죠? 일단 2만 원 인근까지 와서 약간 흔들림이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지금 바이오 쪽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바이오를 던질 이유가 없어요. 자, 현대건설, GS건설 던지라 했습니다. 이제 강스템 바이오로 바꿉니다. 에듀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에듀님, 아까 은봉에서 이거 위에서 은봉 떨어질 때 조금 청산했었으면 좋았는데, 혹시 청산했다? 3분의 1 정도는 청산했으면 좋았는데, 청산했다? 안 했다? 안 했으면, 22,000원 깨지려고 하면 조금 청산. 그리고 다시 사놓도 돼요. 밑에 내려오면. 21,500원권에서. 그런 스킬까지 해내면 이제 더 잘해지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에듀님은 22,000원 깨질 때까지는 홀딩, 그러면. 자, 삼성전자는 용인할 만하고요. 나머지 다 홀딩할 랍니다. 다 홀딩. 자, 저렇게 에드님하고 레이안님이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 이야기에 대한 제시는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면서 안에서 조금 줄이기도 하고 아니면 적당히 본인의 매매를 본인이 해 나가면서 참고를 하시는데 그것이 좀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안 되는 분은 제 이야기 다 제가 제시하는 대로 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위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 나쁘지 않다. 오히려 권장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가 보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거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여드리면 돼요. 결과를. 결국은 제가 유료방 한지 이제 한달 지났고 두 달째인데요. 처음에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어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손실을 봐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가슴이 아픈데요. 자, 끝까지 손실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차근차근 만회해서 잘 대처하는 것인지 나중에 보면 되겠죠. 잘 해내지 못한다면 아무도 남아 계시지 않겠죠. 지금 계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믿어주는 정도가 더 크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왜 한가면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바이오가 셀트리온 삼형제 정도 빼고 바이오 상위권에 있는 애들 빼고는 얼추 그래도 또 괜찮거든요. 제약하고 좀 바이오하고 약간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만 HLB 생명과학 2만 원권대가 처음에 목표치라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일 바운더리 정도만 안 벗어나면 19,000원 안 깨면 별로 무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도치 위에 그 다음에 띄워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냥 홀딩합니다. 마이너스 다니고 잘 가고 있는 거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양봉 두 개죠. 도치에다가 내일 도치 정도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완전 정배열이거든요. 5, 20, 60 전부 다 정배열이에요. 그러면 여기 19,000원 정도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잔파도 그리고 더 높게 올라가는 거 한번 노려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바이오도 그죠? 약세인 쪽도 있지만 많이 올라간 시총 상위 쪽에는 약간 약세인데 그 외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죠? 같이 들고 갑니다. 크게 부담되는 자리 아니에요. 아무리 퍼스픽은 빨리 양봉으로 크게 여기 위로 올라서야 돼요. 다행히 오늘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관련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와요. 와, 이거 틀어내기입니까? 뭡니까? 은봉 두 개. 착살을 내잖아요. 쪼라가 다 던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전 상황을 보고 이렇게 큰 하락을 돌려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눈치를 좀 챘어요. 이게 깨지면 밑으로 확 까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완전 하락 전환되는 이 추세 이탈이었으면 밑으로 확 까져야 되는데 대번 털어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16만 7, 9천 원 정도, 쉽게 말해서 한 17만 원 정도는 지킬 가능성 높고, 볼린저 밴드도 밑에 있기 때문에, 이틀 연속 음봉 쬐부 크게 때리는 거를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죠? 이해를 다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형들이 던지니까 빠지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그러면 여기서 들어 올리잖아요? 들어 올리면 더 많이 갑니다. 빠지면 손절할랍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반등 충분히 나올 가능성 있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계 매도 좀 나오고는 있네요. 왜? 시장을 그렇게 많이 끌고 가려고 하고 싶지는 않아 보입니다. 야, 마이너스 전환했어, 또. 아까 원래 마이너스였긴 합니다만, 그죠? 위로 치고 가지 못하고 조금 주춤하네요. 자, 그거 봅니다. 삼성전자 말고 지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옆에 다른 컴퓨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LG 생활건강. 야, 이거 전고점 때 오긴 왔거든요. 이것도 잔파도 그르고 홀딩합니다. 위로 더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올라가면 더 많이 갑니다. 올라가면 135만 원, 140만 원도 보입니다. 시장이 반등 나오면 이거 올라갈 가능성 있어요. 홀딩합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자, 선물을 흔들면서 땡겨 올리죠. 야,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옵션 다 까지는 거예요. 옵션 한번 볼게요. 내일 만기일이거든요. 풋 옵션은 50% 올랐네. 야, 그죠? 콜 옵션은 50%까지. 그죠? 자, 여기 있는 권역이 지금 코스피 200이 276.29잖아요. 그죠? 밑으로 더 쳐져버리면서 275의 권역으로 가버리면 이거 이건 위에 있으니까 푸시니까 더 좋은 거고, 그죠? 콜 완전 착살납니다. 예를 들어서 더 반등해가 277뭐 이상 올라가고 이러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많이 까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참 여기 좀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에드님, 강스템, 절반에서 끊으십시오, 에드님. 이거를 고점에서 일단 주도주라는 걸 조금만 더 믿어볼랍니다.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야, 시장을 막 흔들어 버리니까 그죠? 같이 좀 출렁거리긴 합니다. 미국 선물은 지금 약밥입니다, 그냥. 자, 에듀님, 단타 칩니다. HLB 생명과학, 아까 강스템 파는 거 여기 사. 이제 그
성량이나 해내는 정도를 맞춰서 해드리는 겁니다. 단타도 할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단타 말씀드리는 겁니다. 브로스건이거든요. 불타기 할줄 알아야 돼요. 불타기. 자기 단가 위에 있으면 잘못 사놓거든요. 사놓습니다. 뭐 말하는지 다 알아들을 거예요. 왜 살았는지. 옆에 팔아먹은 거는 빠지고, 그죠? 옆에 팔아라는 거는 빠지고, 더안 두들맞고, 여기 사서 올라가면 양빵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고 싶으면 할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저분이 직장인이라가지고 이걸 다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략 말씀드렸고, 머리가 똑똑해서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 전거점 돌파, 박스권 돌파형이거든. 아니, 박스권은 아니지만, 여기 짧게 보면 박스권인데, 거점 돌파형이거든. 여기 눌려주면 사 들어가는 거 양호한 거지. 그러니까. 빠지는 척 하다가 안 빠져 잘 여기를 딱 지지하려는 걸 내가 눈치챘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 더 좋게는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사놓고 하면 좋은데 아유 패살랍니다 그거. 따라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손가락 밑으로 꼽는 새끼들도 있지만 강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되는지는 꼭 보여드릴 겁니다. 제 모든 걸다 드릴게요. 에두님 아시겠죠? 저를 믿어주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제 모든 걸다 드릴게요. 그리고 에두님은 물론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옵션 계좌 개설해 놓으십시오. 그거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대용금 가지고 내가 주식 투자해 놓은 금액 가지고 선물 옵션 계좌 개설 가능하냐 물어보면 가능하다고도 할 겁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대충 알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최소 증거금 선물 옵션 개설한 증거금 그 잠깐 빼가지고 나중에 좀 상황 좋아졌을 때 거기 꼽아 놓고 일부 금액 한 500만 원만 빼고 나머지 주식 계좌로 전환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거 말고 대용금으로도 된다 하면 딱 준비해 놓으세요. 옵션으로 나중에 한번 승부 한번 걸어봅니다. 많이 말고 한 50만 원. 날려도 될 만한 한 50만 원. 들리면 알아들었다. 남겨주십시오.
아,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아, 그럼 다시 정리하도록 하죠.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래서 마이크를 자꾸 끄면 안 돼요. 자, 여기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전일이 아니라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등락폭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있습니다. 반드시 기관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강한 반등세 가능하니까,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좀잘 체크해 보시고, 아무래도 전일 지켰던 저점 정도만 내지는 여기 60일과 120일 정도만 지켜낸다면 큰 무리 없으니까, 여기 이탈하는지 지지하는지 좀잘 체크해 보시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좀잘 지켜 보시고, 포트폴리오는, 바이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 관련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순환매 오늘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우려할 거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무료 방송 아닙니까? 그죠?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고요. 전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네, 아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